맞다. 맞아요, 맞아요. 아, 몸이 엄청 좋으시네요. 네. 아, 체격도 다부지고요. 네. 어, 좋아. 옷 잘 입네. 근데 막 이렇게 멋부린 게 아니고요. 네. 평소에 친구가 있는 스타일. 와, 되게 훈남이다. 딱 봐도 뭔가 작가스럽지 않나요? 뭔가 책 쓸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똑똑해 보이세요. 되게 똑똑해 보이세요, 그죠? 뭐, 스마트해 보여요, 스마트. 옆모습이 누구 닮았는데? 자세히 보면은 약간 그 모델 김원중 씨도 좀 닮았어. 그리고 약간 크러쉬 닮지 않았어? 어, 그런 느낌도 있네. 뷰티풀 러브, 난 너의 곁에 있을게. 그 크러쉬. 네, 맞습니다. 뷰티풀 러브, 네네네네네네네. 뷰티풀 러브, 하늘 아래 너와 있다면 숨 쉬는 것만으로도 좋아. 자, 일단은 그 네네. 우리 강기택 씨께 소개해드릴 분은 네. 27세시고 대학교의 교직원이세요. 상당히 미인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일단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 이상형은 이제 외적으로는 선한 인상에 좀 반듯하게 생긴 듬직한 사람이라고 네. 바로 강기택 씨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내면이 성숙하여 대화가 잘 통하고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 오와. 이거 시 쓰는 분 아니에요. 네. 너무 배울 게 많아 지금. 그렇지. 지금 그 이상형으로 보면 거의 맞거든요. 오셨다. 이현진 양. 아, 이거 뭐라고 왜 이렇게 떨려? 멀리서 봤는데. 네가 왜 떨어? 아, 되게 여성스럽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일찍 오셨어요? 온 지 한 5분 정도 된 것 같아요. 5분 정도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물 오니까 물 한 잔 드시고 오겠습니다. 아이고. 네. 잠시만요, 옷 좀 걸게요. 천천히 하세요. 소개하실게요. 네. 네. 저는 강기택이라고 하고요. 아, 네. 이름 적혀 있어가지고. 네, 저는 이현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여자분이 되게 계속 미소 짓는 상이세요. 아, 네. 말도 너무 예쁘게 하시네요. 표정도 참 예쁘고. 잘 먹겠습니다. 아무것도 못 먹어가지고 배고프시겠다. 배도 안 고프고 점심도 안 드셨어요? 오늘은 배도 안 고프더라고요. 뭐 약간 긴장해가지고 소개팅을 한다고 하니까 네,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방학인가요? 아니요, 교직원은 방학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단축 근무 같은 거 하나요? 단축 근무, 네, 하긴 하는데 1월이니까 이제 단축 근무 하겠네요. 네, 방학 됐어요. 네, 12월 달까지는 안 했어요. 혹시 무슨 일 하시는지? 기본적으로 글 쓰고요. 그리고 이제 말을 하는데 네. 이게 참 그 여러 가지요, 제가 이제 수입을 벌어들이는 그 루트가 그게 독립출판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개인이 출판사의 역할을 직접 다 하는 거예요. 이제 회사, 그러니까 한 명, 1인 회사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글을 쓰기도 하고, 책을 만들기도 하고, 뭐 디자인을 하기도 하고, 유통을 하기도 하고, 그런 거를 이제 그런 분야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음악하는 음악으로 치면은 싱어송라이터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다 몰랐었거든요. 글 쓰고 소름 끼쳤다. 소름 끼쳤다. 유통과 마케팅까지. 설명 좋잖아. 알아듣게끔. 좀 생소할 수 있으니까 독립출판이.
근데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주잖아. 저런 게 배려거든, 배려. 여기 해방촌이 근처에 있어. 해방촌이라는 동네가 거기 이제 동네 책방에 있는데 거기 이제 평일 주간에는 이제 책방에서 이제 파트타임 일을 하기도 하고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강의를 해요. 그 글쓰기 강의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퇴근하고 이제 희망하시는 분들 신청을 받아서 3주짜리 강의인데 제가 가진 글 쓰는 것에 대한 요령을 알려드리죠. 공유를 해드리죠. 그래서 저한테 근데 그런 게 좀 적성이 맞고 제가 좀 발전하는 느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공 광고를 전공했었고요. 그래서 광고 회사에 이제 몇 군데 정도 잠깐 다니다가 적성이 이제 안 맞아서 일반 회사도 한번 가봤었는데 근데 가보니까 이제 광고가 적성이 안 맞는 게 아니라 그냥 회사가 적성이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더 저의 장점을 좀 더 부각시키려면 혼자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전에도 회사 생활하거나 학생 때부터 이렇게 책 만드는 일을 조금씩 했었는데 아예 이제 전업으로 좀 본격적으로 해보자 해가지고 저도 한 7월까지는 회사 다니다가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택 씨 되게 신기한 게 기택 씨 얘기에 되게 빠져들게 돼. 그런 의미 있어요. 기택 씨 얘기에 이렇게 빠져들으면서 듣게 돼. 근데 저렇게 이야기에 이제 빠질 수 있는 거는 기택이가 되게 진심으로 얘기를 해요, 항상. 진심으로 얘기하면 빠질 수밖에 없어요. 맞아, 사람이. 맞아. 원래 혹시 집이 옆곡이세요? 본가 자체가 가족들하고 같이 지내세요? 아니요, 제가 저 원래 본 집은 용인 쪽에 있고요. 용인이요? 경기도 네, 용인이요? 네. 그리고 지금 일하는 곳이 그쪽이어가지고 혼자 따로 자취하고 있어요. 저는 원래 집이 부산이어가지고 아, 진짜요? 네, 그래서 부산에서 태어나셨어요? 아, 네, 태어났고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살다가 이제 대학 오면서 이제 부산을 떠났는데 지금 저는 이제 어제부터 30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10년 정도 됐고 네. 근데 사투리 안 쓰시네요? 그쵸? 네, 너무 신기한데요? 네, 저는 사투리 안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 서울말을 좀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괜찮으신데? 지금 완전 서울말 쓰고 있거든요, 지금. 네. 아, 저만 웃긴 포인트들이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네네, 뭔가 아니, 부족해요. 왜냐면 저하고는 또 사투리로 대화를 하니까. 아, 그래요? 말 못해, 아이가. 아니, 뭐 했나, 뭐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되게 표준어를 구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도 친구 눈에만 보이는구나. 네, 손을 지금 계속 긴장 안 한 척 하면서 계속 비비고 있어요. 가끔 경상도 친구들은 잘 못 고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강하지는 않은 편인 것 같아요. 그게 사투리가 그런 게 있대요. 그 제주도의 경우에 이제 내륙보다 그 해안가 쪽이 좀 더 강하대요. 사투리가 억세대요. 그 왜냐면 이제 바다로 일하러 나간 사람들이랑 이제 육지에서 얘기를 하는데 바람이 이제 많이 말을 죽여버리니까 말이 더 억세지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말의 원리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저희 부산인데 바다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에서 이제 다른 부산 친구들 만나곤 하면은 좀 더 악센트가 강한 사투리를 가진 친구들 보면은 좀 더 저희 집보다는 바다랑 가깝거나 뭐 이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글 잘 쓰시는 분들이 대화의 소재도 굉장히 다양할 뿐만 아니라 깊이가 있어요. 어느 한 포인트를 얘기했을 때 자연스럽게 깊게 흘러가잖아. 네. 너무 얘기가 재밌잖아. 혹시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나요? 아니요. 저는 좋아요. 제가 사실 말을 처음에 좀 많이 잘 못해가지고 근데 말을 잘 해주셔서 네. 저는 좋아요. 저는 잘 듣는 거 좋아해서 다행이네요. 저도 듣는 거 좋아하긴 한데 되게 네. 서툴러가지고 듣는 게 괜찮아요. 네. 집에서 근데 자취하시면 해드세요? 아니면 사 먹으세요? 주로 해먹어요. 근데 막 거창하게 해먹진 못하고 잘 갖춰져 있지가 않아서 그냥 간단하게만 밥 해 먹을 수 있고 그냥 국수 데워서 먹을 데워서 수 먹어요. 있고 근데 이제 국 같은 게 요즘에 간편 요리로 잘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데워 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뭔가 요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그냥 오피스텔 같은 건가요? 네, 근데 이제 부엌이 따로 이렇게 막 갖춰져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들고 와서 저 살아봤어요, 그런 곳에. 진짜요? 네. 그러면 좀 할 맛이 안 나죠, 그렇죠? 저는 요리하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제일 잘하시는 거 뭐 있어요? 카레.
카레요? 네, 카레 가루로 이제 제가 재료들 다 준비해가지고 비법 소스를 제가 만들 수 있거든요. 아, 비법 소스가 또 있어요? 네, 카레 만들어 보셨어요? 카레요? 네. 그냥 막 제대로 해보진 않았는데. 3분 카레 이런 거 먹어봤죠? 에? 3분 카레 이런 거 먹어봤죠? 아, 그런 거 먹어봤죠. 저는 가루로 해서 카레는 그 정성만 있으면 돼요. 정성, 정성. 아, 진짜요? 이제 그리고 이제 집안에 이제 카레 향이 이제 퍼질 때쯤에 이제 먹기 시작하면 됩니다. 다른 뭐 야채 이런 것도 넣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야채 넣죠. 햄 넣고, 당근 넣고, 감자 넣고, 뭐 브로콜리 넣을 때도 있고. 근데 이제 비법 소스가 있다는 거. 있어요? 네. 그건 조금 더 친해지면 말씀드릴게요. 아, 네. 이쪽 둘은 돼. 이쪽 둘은 돼. 진짜? 100%야.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나 원샷 오늘 안 줘도 돼. 진짜 지금까지도 없었는데 괜찮겠어요? 너무 안 나가는데. 아, 그럼 없던 거네. 2샷만 줘, 2샷. 아, 너무 안 나가는데.